기사 급하게 마치시고 오시느라고 어려우시겠습니다. 되셨을 텐데, 우리 시간에, 예, 서근호 교수님 나오셔서 제가 기만하지 않고 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예,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일날 또 저기 제가 또 11시에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성수 지켜야 하는 또 의미도 많이 배웠고 참 오늘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이 감리교회라고 해서 제가 더 마음이 더 반가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부터 제가 감리교회를 나왔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서울에 와서 청우동에서 저기 성남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개척교회를 하실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볼 때 열심히 거기 봉사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리고서는 이제 또 대학교 졸업하고 저 가면서 남산감리교회 변형규목 저기 감독님이 계실 때 거기에서 또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제가 해서 거기에서 제가 7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그 남산감리교회 교인들 뭐 우리 반사들 많이 왔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더욱 반갑습니다. 친정교회를 왔다고 어떻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제가 버지니아 지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크리스천 우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우리 아름다운 코리안 아메리칸 우먼들의 향기를 전해볼까 하고 한 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부터 이제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작년에 이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우리 양선영 씨 메리랜드 지역에서 많이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을 제가 좀 우리가 거리가 좀 머니까 이쪽 지역에 지회장으로 좀 수고해달라고 해서 많이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특별히 여기 교회에 아내형 저희 권사님하고 잘 알고 또 아주 오래서 좋은 교회라고 추천을 해서 제가 오늘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저의 삶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제목을 나는 그대의 지팡이 순종하여 받은 축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각장애인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까 참 어려움이 많았겠다 그런 이제 얘기도 하시면서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가지로 축복을 많이 받고 있구나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 자신 제가 가지고 있는 시력을 시력이 없는 분에게 조금 나누어 주면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난 지는 61년이니까 거의 지금 50여 년이 가깝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노후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전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저의 잔이 넘치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2004년도에 저 나는 그대의 지팡이 그대는 나의 등대라고 하는 자전적 소피를 한국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언제에 교회를 가게 됐는가 제가 10살 때 교회를 가게 된 이유 뭐 이런 거가 나와 있습니다. 한 10권 가져왔으니까 이제 고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사실 내일 모레만 있으면 저도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다 결혼도 하고 여기에 와서 조금 저 나름대로의 그 시간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당신의 삶을 좀 직접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하는 그 내용을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벌써 2004년도에 썼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참
세월이 61년에 가는 5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속에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너무나도 그 정확하고 아주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신 그러한 그 삶을 간증을 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이걸 적어봤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만 49년 전 1961년 제가 숙명여대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영문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영어 교사가 되겠다고 영어 사전을 들고 영시를 외우고 다녔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는 이제 사회봉사도 좀 해야지. 제가 이제 국민 10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일 제가 많이 배웠고 했던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거다. 그걸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봉사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 보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사회봉사를 한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청년봉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거기에 그 이념이 뭐 국적이나 종교나 어떠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로 이웃의 아픔, 어느 나라에든지 고난을 당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그걸로 해서 이제 대한적십자사회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또 얼마 있는데 무슨 모임이 있느냐면 걸스카우트 지도자 양성하는 대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한대요. 그래서 이제 걸스카우트라는 게 좀 뭔가 그 이념이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여성을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걸스카우트의 정신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제가 이제 그거를 배우면서 중고등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제 그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61년 5월 셋째 주에 소공동 뒤에 조선일보사 뒤에 있는 빌딩에 걸스카우트 본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저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냐면 얼마 전에 시력을 잃은 젊은 소년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극복을 하고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했단다. 근데 그 너희들은 지금 대학생이냐? 그때가 다 우리 대학교 1학년생인데 너희들이 이 학생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너희들 용돈을 좀 절약해라. 그리고 시간 있으면 주말에 그 대학교를 가서 좀 책 읽어주고 뭐 봉사 좀 해라.